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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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왕자 피튜니아 공주의 생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물이란다. 어서 열어보거라. 황금으로 만든 공이네요. 오, 감사해요, 아빠. 공주는 우물 옆에서 공을 던지고 놀았어요. 공이 높이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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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죠. 퐁당! 그만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네요. 페튜니아 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왜 울고 있나요? 내 황금 공이 우물 속에 빠졌어. 내 공을 갖다 주면 이걸 줄게. 공주가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왕관이야. 공주는 말했어요. 난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난 친구가 필요해요. 작은 청개구리는 말했어요. 좋아, 뭐든지 들어줄게. 제발 공을 갖다 줘. 공주는 말했어요. 작은 청개구리는 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기 있어요. 공주는 공을 받고 얼른 달려가 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징그러운 개구리예요. 징그러운 개구리가 왜 여기에 있지? 제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작은 청개구리는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피튜니아 공주와 함께 식사를 했죠. 이젠 피곤해요. 잘 시간이에요. 아, 넌 끈적끈적한 개구리란 말이야. 목욕탕에서 자. 약속은 언제나 지켜야 한다니까. 공주는 개구리를 자기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개구리는 온데간데없고 멋진 왕자가 나타났어요. 피튜니아 공주는 너무 놀랐죠. 어머나, 세상에, 멋진 왕자님이시네. 오, 감사합니다. 나쁜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그만 개구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어서 나쁜 마법에서 풀려났답니다. 피튜니아 공주와 멋진 왕자님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주 행복했죠. 왕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야 물론 개구리가 좋아하는 파리죠.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